오늘도 코너 가서 목 좀 풀어볼까? 드링!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영업 끝났는데. 네, 벌써요? 오늘 손녀 생일이라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아, 그럼 문 닫아야죠. 미안해, 단골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그날 밤. 아휴. 여기저기 한숨 소리가 들리네. 누군가도 나처럼 고민이 있나 보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한숨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들리시는군요. 광식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아, 우리 원룸 식구들한테는 편하게 털어놓고 싶네요. 왜요, 왜요? 사실 조금 공허하네요. 무대에서 관객들의 환호를 받고 흥분했다가 이렇게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헐, 나도 지금 그런데. 같은 증상이네. 나랑 똑같네. 제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에이, 광식님, 그런 거 아니에요. 힘내세요. 다들 광식님을 응원해줍시다. 광식님, 광식님! 광식님, 힘내세요. 다들 고마워요. 원룸 소년단. 광식님,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타임 투 케어 공연하고 와서부터요. 죄송해요. 괜히 멤버들 신경 쓰이게 만들었네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요? 저도요. 혼자 방에 있으면 말 못할 공허함이 밀려와요. 정말이에요? 사실 저도요. 우리 멤버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다니 너무 위로가 돼요. 우리 힐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요! 차키는 왜요? 기분 전환에는 여행만한 게 없죠. 다녀오세요. 내일 스케줄 있지 않아요? 하루 미뤘습니다. 사람 마음이 죽겠는데 일이 중요해요? 다녀오세요. 그럼 우리 어디로 떠날까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시골로 갈래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어딘데요? 남두군이요. 2시간 후. 경치 진짜 좋네요. 여기 있으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공기도 맑아요. 어렸을 때 여기서 수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작은 동네라 그런지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네요. 네, 맞아요. 사람 없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자연이 유지되잖아요. 아닌 것 같은건요? 사실 할아버지가 남두군에 땅이 엄청 많으세요. 뭐야, 덕진님 군수저였어요? 아니요, 남두군은 땅값이 엄청 싸요. 관광객도 전혀 없고요. 아까 지나왔던 교도소 보셨죠? 거기서부터 읍내 가는 길까지 다 저희 할아버지 땅인데 팔아도 서울에 집 하나 못 사요. 에이, 덕진님, 언제는 운 엄청 좋은 사람이라면서요. 나중에 몇십 배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운이 올까요? 아까 보니까 교도소 앞에서 뭐 영화 촬영하고 있던데 대박나서 남두군에 관광객 많이 올 수도 있죠. 아이, 그럼 좋죠. 그르르르르. 우리 고기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잠시 후. 이모님, 여기 고기 4인분 주세요. 네, 잠시만요. 밥 시킬까요? 아니요, 밥은 마지막에 볶아 먹는 게 국룰이죠. 근데 무슨 영화 촬영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도 촬영하잖아. 국밥 진 영화인가 보던데. 요즘 영화 촬영한다고 동네 활기가 돌아요. 안녕하세요. 덕진이 형. 너? 형, 나 병곤이. 헐, 이게 얼마나냐? 너 아직 여기 살아? 아니, 나 서울 살지. 그런데 왜 왔어? 나 영화 촬영 왔어. 너 뭐 영화 스텝이? 아니, 연기자. 야, 대단하다. 뭐야 뭐야. 나 첫 작품인데 마침 남두군에서 하네. 축하해. 형, 더 축하하지. 원룸소년단 대박이야 진짜. 맞다, 인사해 우리 멤버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TV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원룸소년단? 감독님, 원룸소년단 맞아요. 덕진이 형은 제 고향 선배고요. 어머, 반가워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우리 병곤이 잘 부탁해요. 남두군에서 촬영이라니 영화 기대되는데요. 병곤씨가 너무 잘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나저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영화는 언제 개봉해요? 그게 장기 촬영이라 개봉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영화에 원룸소년단 한번 언급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건아, 자리 잡았니? 잠시 후.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이렇게 여행 오니까 더 의미있게 느껴져요. 저 지금 좀 행복해요. 저 나무 진짜 크네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소신 같은 나무예요.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소원나무로도 불리고요. 소원을 들어줘요? 당장 가봐요. 어디서 이런 잘생 멋진 귀여운 젊은이들이 몰려왔나? 서울서 왔는가 봬. 안녕하세요. 소원나무에 소원 빌러 왔어요. 그럼 어서 소원들 빌어보시게. 우리 원룸소년단 멤버들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빠랑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줌 좀 안 마렵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겠어? 네? 정성이 부족하잖아. 자네들이 소원나무라고 생각해봐. 주는 것도 없이 소원만 땡 하고 빌면 들어주고 싶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앉아, 슉, 일어서, 슉, 오른쪽으로 가, 슉, 왼쪽으로 가, 슉, 제자리 뛰어,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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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흔들어,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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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주물러,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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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30분 후.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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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안 힘들어? 네! 부럽다. 네? 자네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걸세. 뒤로 돌아. 슉. 이제 되돌아요? 할머니! 할머니! 슉. 뭐야? 사라졌어! 설마 아까 그 할머니들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 으아!
또 나갔네. 컷. 이쪽한테 말해.